그림 같은 전원주택에서 운동에 전념하고 있는 한 여인. 실제로 관절 건강 회복 후 스쿼트 운동도 거뜬히 해낸다는데요. 탄력 있는 몸매에 동안 피부의 소유자. 오늘의 주인공 김연일 씨입니다. 뭐 한 10시쯤 되면은 햇살이 좀 강해지잖아요. 자외선이 강해지잖아요. 그래서 10시 되기 전에 선크림 바르고 이렇게 좋은 햇빛도 받고 공기도 마시면서 한 20분 정도 운동하고 있어요. 용성 아빠! 용성 네, 아빠! 나가요. 아, 뭐해? 운동 안 하고! 이거 맞아? 그래, 맞네. 그래, 이걸 항상 발라줘야지. 남편의 얼굴에 자외선 차단제를 듬뿍 발라주는 연일 씨. 많이 이렇게 듬뿍듬뿍 발라야 돼. 엄마야, 건강한 거 아니야? 자외선이 피부에 얼마나 안 좋은데. 같이 다니면 아, 아빠랑 다니자고 소리 들으면 내가 기분이 좋냐고. 나는 좋지. 어. 에? 누가 좋아? 난 안 좋아. 이렇게 막 이렇게 골고루 펴바르면 얼마나 이뻐. 자기 뭐 할 건데? 나? 이거 하체 운동 해야지. 하체 근력 운동 해야지. 그래서? 어. 잠깐 하지 말고 30분 이상을 해야지. 우리 배가 들어가지. 아니 이상하게 왜 둘이 가면 쳐다봐요 사람들이. 뭐 내가 뭐 나이가 그렇게 많이 들어 보이나 이렇게 되게 어리게 보더라고요 저를 나이를 많이 보고.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수근수근 내는 것 같고. 아, 오늘 날씨 너무 좋지. 너무 뜨거워. 그러니까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고 해야지. 그녀의 일상을 좀 더 살펴봤습니다. 운동 후 꼼꼼하게 클렌징을 하면서 모공 속 노폐물까지 깨끗하게 씻어내는 그녀. 세안을 미온수로 하는 게 저만의 비법인데요. 너무 차가운 물이나 너무 뜨거운 물로 다 세안하면 피부에 자극도 오고 그리고 노폐물이 잘 안 닦이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미온수로 세안하고 꼼꼼하게 세안하고 있고요. 또 하나는 목에 뿌린을 바르고 있거든요. 이 약간 수분 보호막을 형성해줘서 피부 주름을 예방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. 목주름을 관리하는 것도 연일 씨의 피부 관리법입니다. 어머, 날이 좋으니까. 날 좋다. 이런 날은 입을 뽀송뽀송하게 말리면 너무 좋겠다. 피부 건강을 위한 연일 씨의 건강 루틴. 베개와 이불을 햇볕에 말리는 일광 소독인데요. 먼지 다 나가라. 좋다 좋다. 오늘 완전 뽀송뽀송해지겠는데? 생크림은 피부에 직접 닿잖아요. 그러니까 건조해지고 그럼 가렵고 그리고 세균 때문에 염증 생기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2, 3일에 한 번씩은 이렇게 한두 시간 정도 햇볕에 일광욕을 시키고 있어요. 그럼 세균도 죽는 것 같고. 햇볕에 1시간가량 이불을 말리면 섬유 속 세균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된다는데요.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깨끗한 수건을 베개에 까는 연일 씨, 이유가 있습니다. 해가 좋은 날에는 이렇게 햇볕에 말려서 일광 소독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흐린 날에는 그럴 수 없어서 이렇게 수건으로다가 깔면은 이렇게 얼굴에 닿을 때 세균도 막아줄 수 있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. 이불 소독을 못하는 날이면 깨끗한 수건을 깔아 피부 트러블을 방지한답니다. 제가 병원에서 한 오래 근무를 했었거든요. 그때 마스크를 쓰고 일하니까 마스크 때문인지 오돌오돌한 좁쌀 여드름도 아니고 막 그냥 물집 같은 거 생겨가지고 간지럽고 막 그래가지고 한 몇 년을 고생했었어요. 거기다가 막 홍조도 생기고 주위에서 사람들이 아우 너 피부 왜 그러냐. 과거 얼굴 전체에 퍼진 피부 염증. 극심한 가려움증까지 더해져 고통스런 나날을 보냈다는데요. 피부 염증은 콜라겐을 파괴했고 무너진 피부 건강은 많은 것을 바꿔놨습니다.
피부가 안 좋으니까 외출하기도 싫고 막 자존감도 떨어지고 막 주위 사람들한테 피부 왜 보러 가냐고 자꾸 그런 소리 듣는 것도 되게 스트레스더라고요. 그래서 막 밖에 나가기도 싫고 또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인다 그러니까 굉장히 슬프더라고요.